감성적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김세랭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스타 하시나요? 인스타 하면 뭘까요? 인스타 하면 갬성, 갬성 하면 인스타. 많은 분들이 인스타를 잘 꾸미고 싶어 하십니다. 나도 갬성갬성하게 운영하고 싶은데 어떤 글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면, 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했습니다. 인스타에 올리기 좋은 갬성 문장 추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문장은 민음사에서 나온 배수연 시인의 조이와의 키스에 수록된 문장들이고요. 문장이 좋으셨다면 조이와의 키스도 꼭 읽어주시길 바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뿅! 여름의 집. 원숭이들은 밤하늘을 보고 아름다움을 알까? 원숭이들은 서로의 목덜미에 불을 가져다 대는 놀라움과 슬픔을 알까? 조이와의 키스. 조이의 어금니 중 하나는 박하사탕일 것이다. 나는 늘 그 안쪽을 열심히 핥아주고 싶었다. 청혼. 나는 눈을 세 번 깜빡깜빡하고 그 사이 두 번 입맞춤을 할게. 목에는 아카시아 향기가 남아있구나. 고백. 나는 막 큰 산을 삼킨 것만 같아. 이 산으로 내게 궁전을 지어줄게. 지붕수집가. 거인이라면 기다란 꽃챙이로 밤을 찔러봅니다. 푹 익어 밤의 반대편까지 관통하는 밤이라면 거인이 움직입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없는 집. 왼쪽 가슴만 부푼 채로 침대에 누우면 너는 금방 알아차렸다. 조이의 당근밭. 손가락으로 머리를 베베 꼬는 사람은 어디라도 깊이 들어가려고 홈을 만드는 걸까? 네, 제가 배수연 시인의 조이와의 키스에서 뽑아본 문장들은 여기까지고요. 조이와의 키스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18년 2월에 나온 책이고요. 84년생 젊은 여성 작가가 쓴 시집인 만큼 감성적이고 세련된 시집입니다. 시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시를 모르지 갬성을 모르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시집이었습니다. 감성적이지만 장난스러운 시들이 몇몇 있어서 너무 무겁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시집이었으니까요.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시의 일부를 소개해봤는데요. 모두 아시겠지만 시는 전문을 읽어야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모두 모두 시를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